안녕하세요. 먹거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의 일종인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도 영양가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건강식품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한 식품인데요. 브로콜리는 뛰어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다른 채소에 비해 10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 루테인, 비타민C, 비타민A 등의 다양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로운 브로콜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항암 효과.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 인돌3 카비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며 암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신장 및 방광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피츠버그 대학 암연구소에서는 브로콜리가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브로콜리 속에 있는 셀레늄,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피부 점막의 저항성을 높여주며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어 감기 등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 속에 셀레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눈 건강. 브로콜리 속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시력을 보호해줘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야맹증이나 백내장,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위 건강. 브로콜리에는 위장 내에 있는 중금속 물질 또는 오염물질, 발암물질 등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브로콜리 속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며, 헬리코박터 파일루리균을 제거시켜주어 위염, 위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C가 98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레몬과 비교하면 2배, 감자보다는 무려 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줌으로써 피부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 속에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A 성분은 피부 점막의 저항성을 높여주어 기미와 주근깨 등 잡티를 예방해줍니다. 여섯 번째, 혈관 건강. 브로콜리에는 천연 해독제로 알려진 엽록소인 크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전 예방 및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일곱 번째, 빈혈 예방. 브로콜리는 빈혈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빈혈은 주로 철분 부족 현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 함유량이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혈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성분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뼈 건강 및 골다공증. 브로콜리 속의 칼슘은 시금치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과 성인들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체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부작용 및 주의할 점.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또는 가스가 생길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신 분은 브로콜리를 하루에 160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농약을 많이 쓰는 채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드실 때에는 식초 등에 담궈 깨끗이 세척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는 오래 데치면 좋은 성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에는 찜통에 3분 이내로 찌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초고추장의 식초 성분으로 인해 브로콜리의 베타카로틴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